무조건 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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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오늘은 짱구 친구 맹구 성대모사로 한번 전대 몰카 한번 가보도록 하죠. 군장 선생님. Today is 몰카 day. 짱구 친구 맹구처럼. 근데 여러분 그 하늘에서 눈이 이거 아니고. 군장 선생님.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닉변해서 가보도록 하죠. 여수밤바다? 자, 좋습니다. 짱구 친구 멤버인 척하고 여수밤바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 제가, 아니요, 검사 말고 한번 진짜, 그러니까 검사인데, 검사인데 진짜 혹시나 이거 걸리면, 월척이잖아. 네, 지금부터 몰래카메라를, 예, 여러분 아시죠?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누구냐면, 진짜 진지하게 해서, 형이, 갑자기, 현우가, 이러면은 그냥, 아, 형, 미안해. 한번 검사 받으러 왔는데, 새로운 아이디어, 이러면 되잖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친구구만, 그 랩했던 친구 맞죠? 아니요. 누구세요? 노래요. 전대하러 왔어요. 에? 노래요. 아, 노래하러 왔다고요? 원장 선생님. 근데 말투가 왜 그래요? 원래 말투예요? 딱 보면 몰라? 네. 뭔가 되게 조심스러워. 노래 평가 받으러 왔어요. 노래 평가? 아니 혹시 그 학생이에요? 학생? 네.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친구 몇 명이었어요? 두 명이요. 철수. 진짜 원래 진짜 말투가 있네. 심각하네. 노래 평가 해주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노래 평가 해야지. 자 갑시다. 뭐 불러줄래요? 네. 여수 밤바다요. 오 여수 밤바다 그 노래? 네. 애말이 너무 작아요. 꼭 뒤에서 들리는데? 여수 밤바다 동력에 담긴 아름다운 대기가 뭐야 장난하니 꼬매는? 야 너 멈춰봐 국수가 멈춰봐 야, 너 뽑아. 장난하는 거 어떻게 전화해서. 야, 너 몇 살이야? 빰식이 친구 아니야, 진짜? 야, 너 멈춰봐, 노래 멈춰봐. 아니 짜증나게 하네 갑자기. 야 너 누가 야 너 누가 방에 와서 장난질하래 전화해서. 몇 살이야 너? 빨리 얘기해봐. 개새끼야. 16살이요. 너 여기서 지금 닉네임 뭐니? 해바라기 반이요. 해바라기 없는데? 너, 내가 참교육 한번 시켜줄까? 한번 추적해봐, 아이디? 이거, 카카오톡도 추적할 수 있잖아. 너, 전화해서 임마, 진지하게 노래를 해야지. 왜, 장난질하고 그래. 혼난다, 진짜. 너 엄마가 너 추적한다, 진짜. 죄송한 선생님. 야,
야, 너 진짜 친구 콧물이 나와요. 야, 그냥, 아니, 그러면, 아니, 진짜 이렇게 장난치지 말고 전화한 김에 제대로 한번 불러봐, 제대로. 형, 얘도 보컬 트레이닝을 좀 한단 말이야. 제대로 할게요, 그럼. 어, 제대로 해. 나 지금 화나려고 해. 여수 밤바다. 짱따라는 것 같은데, 말이야. 자, 빨리 한번 가보자. 제대로. 여수 밤바다. 어, 잠깐만, 무슨 소리가 좀 익숙한데?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너무나 익숙한 무슨 소리인데? 아, 형, 어, 아, 잘 도착했어요. 아, 자, 와, 근데 진짜, 와, 나, 와, 웃음나서 죽을 뻔했네. 아, 아니, 근데, 아니, 뽀연홍님은, 카톡 아이디가 몇 개요, 도대체? 몇 개야! 아! 아, 죄송합니다. 그, 에, 지금 한 4개고, 그 친구 거 말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태블릿 PC가 이제 3개 있고, 아, 태블릿 PC 2개에, 그 옛날 핸드폰 하나에. 제 동생 아이디까지 해서, 예, 왜냐면 이제 계속 똑같은 아이디로 가면, 형, 이제 다 헷갈리시고 잘 모르시잖아요. 아, 어마어마하시네, 소연님. 대단하시네. 아니, 아, 형, 나 진짜, 아, 나는 처음에 들킨 줄 알고 있었는데, 저 모르셨어요, 진짜, 형? 아니, 근데, 그, 그니까 어렴풋이 어떤 랩하는 애가 잠깐 기억이 나긴 했는데, 뽀연홍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랩 뜬금없이 처음에 어 너 그때 랩하는 애지? 아, 뭐, 어 랩하던 친구랑 좀 비슷한데 막 그 생각을 했는데 노래를 한다 그래서 어 아닌가? 아 저는 그래서 어 랩하는 애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랩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네. 아, 이 세상에 또 형님 이렇게 아, 오랜만에 사실 뽀기꾼이래. 아, 아, 다크님이 뽀기꾼이라고. 어, 좋습니다. 뽀기꾼. 어, 좋아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형, 약간 일단 아, 약간 오랜만에 왔는데, 아, 저는 사실 오늘 그냥 뭐였냐면 어차피 이제 들킬 것 같으니까 그냥 빨리 가서 좀 약간 어 형한테 약간 검사를 맞는 식으로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좀 완벽했나 봐요. 원장 선생님. 근데 잘하, 야, 나 진짜 잘하지, 형! 아니, 그 말투까지 똑같은 거지. 아,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도, 아,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이제 모건 형은 제 목소리를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0% 걸립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같이 한번 이제 그냥 약간 연습 차는 식으로 그냥 몰래 가볼게요 했는데 또 이렇게 또 걸려주셔서. 아니, 어, 그리고 또 제가 또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요. 목소리가 좀 특해요. 네. 그러면 우리 또 형 전화 끊고 약간 탐방식으로 한 곡 정도씩 어, 좀 주고받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이는 거를 너무 잘해서 우리 방에 계신 분들도 다 속았어요. 나만 속은 게 아니라. 다아다 어. 속았어요. 어서 와요. 아니 너무 하시네. 뽀연욱한테 관심이 없으셔. 예. 아다 속았어요. 어서 와요. 아니 너무 하시네. 뽀연욱한테 관심이 없으셔. 지금 스토커를 예약해 놓긴 했는데. 스토커 가자. 아 신청곡 가자. 뭐가? 지금 막 의견이 다 피아노? 알았어, 피아노 갈게, 피아노. 오케이. 사랑이 이젠 잊으라네.
시간이 지나가면 변해진다고 잊으래요. 내 맘 가져놓고 살아갈 날은 아직 길다고 자기 때문에 울지 말래요. 그렇게 멋진 모습 처음이기에 가지 말라 말도 못하네요. 내 사랑 지켜만 봐도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다. 역시 우리 형.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오늘 몰카도 네. 그 아프리카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눈치가 없는 또 우리 형 그 아직 형 한 이제 형한테 한 세 번 두 번째인가? 몇 번 이제 한 두 개가 더 나왔어요. 아이디가 아무튼 형 이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속아주. 아 다음번 뭐 어떻게 와야지 안 걸릴라나. 다음번에 그냥 검사마트로 올게. 검사마트로 올게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즐겁게 잘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탐방으로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